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방송하고 있고, 이번에 나는 라이브 커머스로 맞벌이 한다 책을 쓴 작가 김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는 홈쇼핑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홈쇼핑에서 상품 기획이랑 영업을 했었는데, 상당히 굉장히 재미있게 일을 했었어요. 뭐 상품을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이제 방송 끝나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잘 맞았고, 그리고 정말 즐겁게 일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2021년도에 제가 이제 출산을 하게 돼요. 출산을 하게 돼서 일을 쉬게 되고, 또 남편이 이제 외벌이로 이제 변하면서 갑자기 이제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때 맞물려서 집을 구입해서 이제 집에 나가는 돈도 굉장히 많아졌고, 아기 용품들도 정말 이제 사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고 쉬어야 되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제 내가 다시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5개월 만에 복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홈쇼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홈쇼핑에 이제 방송 그 업무상 특징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아침 6시부터 그 다음날 2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새벽 출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생활 패턴이 되게 깨진, 그런 리듬이 깨진 생활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몸도 회복 덜된 데다가 생활 패턴 깨진 그런 이제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체력이 계속 축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었던 일도 너무 내그그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평소에 보니까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 학원도 등록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학원에서 알게 된 동생들이 라이브 커머스로 진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이제 방송도 소개받고 하면서 조금 맞물려서 홈쇼핑을 다니면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에서 그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아, 이제는 이쪽으로 좀 전문적으로 나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홈쇼핑은 그 후로 퇴사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홈쇼핑은 저는 좀 특이 케이스고요. 저는 상품 영업 그 MD를 하다가 이제 넘어간 케이스고, 기존에 쇼호스트 하시던 분들은 라이브 커머스로 굉장히 많이 넘어오시기도 하거든요. 이제 옛날처럼 처음에 시작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시장이 커졌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와도 그 방송사에서 일하는 쇼호스트에 이제 견줄 만큼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넘어오시기도 합니다. 일단은 제가 MD로서 일을 하면서 라이브 커머스로 넘어간 경우는, 이제 스피치를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기본기를 다져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라이브 커머스를 처음 시작하는 그 라이브 커머스 스타일로 최적화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방송사에서 홈쇼핑 쇼호스트로 일하시다가 이제 넘어오신 분들은, 홈쇼핑이라는 게 라이브 커머스랑 좀 다른 점이 소통이라는 부분에서 좀 다르거든요. 홈쇼핑은 일방향으로 그냥 카메라에다 대고 내가 이 상품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소구점 있고 어떤 부분에서 좋고 이런 거를 일방향으로 설명을 해요.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 고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방송하셨던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방송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적응돼 있던 부분에서 좀 변화를 조금 일으켜셔야 되는 게좀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통적인 부분인데, 홈쇼핑은 이제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규모가 커요. 카메라도 굉장히 크고, 그 방송 하나를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도 다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PD, MD, 뭐 FD, 뭐
상품 DP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쇼호스트가 한 두세 명 정도 나와서 카메라를 보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고객들에게 상품을 설명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뭐 일단 규모가 작고 뭐 핸드폰 카메라로도 방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내가 노트북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고 어떤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지 고객들의 니즈가 어떤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가 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게 진입 장벽이 허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잡 사이트나 아니면은 친구들한테 뭐 소개를 받아서 PD를 소개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방송에 진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가장 보편적으로는 스피치 학원에서 이제 소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공중파의 쇼호스트를 원하시는 분들도 먼저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기를 다져서 공중파로 좀 넘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이제 MD로 일을 하다가 그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제 런칭한 상품이 매진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뒤에서 상품을 이제 구색했던 것과 다른 희열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치 학원을 등록하게 됐어요. 이제 홈쇼핑 다니면서 스피치 학원을 같이 병행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됐어요. 그 같이 쇼호스트를 지망하는 친구들과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라이브 커머스로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한테 방송을 좀 이제 연결시켜주고, 이거 내가 못하게 됐는데 언니가 한번 해볼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언니 이거 잘 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받아서 이제 처음으로 방송을 하게 됐고요. 이제 거기서 방송 관계자들이 보시고, 또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점점 스펙트럼 넓혀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방송은 집에서 이제 홈방송으로 진행을 했는데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은 채널의 상품이었거든요. 방송을 키자마자 7,000명이 막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고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게 너무 떨리고 두려워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큐시트라는 거를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제 소고점만 포인트만 이제 딱딱딱 찍어서 방송을 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죽박죽에 굉장히 말도 되게 좀 어설프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이제 되게 이불 차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이불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이제 좀 적응되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스킬을 익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가장 큰 특징이 소통이잖아요.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고객이 보시더니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신다. 뭐 좋은 점이 뭔지 잘 알았다. 뭐 이런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을 끄고 나서 이제 링크가 방송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 링크를 이제 친구들한테 보내줬더니 어떤 부분은 잘 됐고 어떤 부분은 조금 부족한데 대체적으로 잘했다 약간 이런 피드백을 주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 점점점 이제 회차를 거듭할수록 붙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중파 쇼핑 회사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로 이제 채널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한 시간에 1,000만 원 버는 거는 진작 좀 이루어졌던 그런 일인 것 같고요.
1시간에 뭐 억대를 버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뭐 가전 제품이라든지 전자기기라는 같은 이런 금액이 큰 상품들은 잘 파는 쇼호스트가 이제 정말 설명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억대를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번다는 거는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수익 요소는 좀 다양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상품 판매 수익을 볼수 있겠죠. 이제 상품을 판매 직접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공간을 대여해서 이제 공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방송을 이제 대행으로 촬영해 주다 보니까 이제 방송 수수료 이런 거를 또 받는 이런 걸 통해서 할수 있는 수익 요소가 있고요. 라이브 커머스는 굉장히 창출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볼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상품이죠. 상품을 통해서 상품을 런칭하고 이제 방송을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겠죠. 아, 네. 이거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저는 홈쇼핑에서 일을 했지만 제가 스피치를 전문적으로 배웠던 것도 아니고 전공을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처음 방송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게 사람이 그 순서잖아요. 실력이 늘지 않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계속 실력이 늘기 때문에 처음에 그좀 떨린다거나 창피하거나 쑥스럽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잠깐만 참으시면 돼요. 네,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주부도 시작을 했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처음 시작하는데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용기 내셔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저의 책을 통해서 좀 용기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쇼호스트 하는 친구들은 뭐 선생님 하던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보험회사에서 뭐 영업을 하던 친구도 있었고, 승무원을 하던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비서를 하던 친구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평범한 주부였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CVM이라는 거는 이제 커스터머 밸류 매니지먼트의 약자인데요. 이제 고객 가치 관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개념은 기존에 이제 고객 관계 관리라고 CRM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 개념과는 조금 차이를 두는 그런 마케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고객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고객의 정보를 모으는 수집하는 그런 CRM과는 다르게 고객들에게 가치를 부여해서 충성 고객, 뭐 잠재 고객, 일반 고객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충성 고객의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이제 이 상품 판매 활동에 참여를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지 고민을 하는 그런 마케팅 방식이고요. 고객들이 스스로 이제 판매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수익화를 좀 그러니까 얻어가는 게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마케팅이라든지 할인 뭐 이런 부분에서 고객들이 이제 좀더 얻어가고 만족을 얻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가지 정도 설득의 기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감동적인 이야기나 뭐 감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고객에게 이제 좀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이제 마케팅을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설득의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사회적 입증을 통해서 마케팅을 이제 설득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좋은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 가치 제안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상품을 구매하면은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이벤트가 있고 어떤 부분이 고객님한테 좋아요. 이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신뢰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설득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인증을 받았고 어떤 연구 결과에서 어떤 수치를 받았고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만큼 신뢰성을 줄수 있다. 고객에게 신뢰성을 줄수 있다는 거를 좀 어필하는 그런 설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감정에 좀 호소하는 그런 설득 방법이 가장 잘 먹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이것저것 다 따져서 구매하시는, 이성적으로 따져서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감정의 그 순간에 감정에 이제 딱 느낌을 받아서 구매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감정이라는 게 사람의 행동을 크게 좌우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감정을 통한 설득 기술을 좀 많이 연마하시면은 정말 노련한 쇼호스트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스크, 덴탈 마스크를 판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갔죠. 부모님이 지금 막 마스크를 이제 쓰셔야 되는데, 부모님은 좀 숨 차실 때도 있고, 그 밖에 나가실 때 산책 같은 것도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답답한 마스크를 쓰시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오는 유해 물질을 차단이 안 되면은 또 위험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정을 좀 이입을 시켜서 부모님이 쓰시기 좋은 마스크다, 저는 제가 쓸 때는 아무 마스크나 써도 되지만 우리 부모님만큼은 좋은 거 쓰시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스크를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갔어요.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정말 잘 파는 친구들은 확실히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평소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일단 뭐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특히나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에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다 공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는 또 독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자체도 이제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야에 책을 한 10권 정도 사셔서 이제 그걸 책을 깨끗하게 읽으시지 마시고 뭐 밑에 하이라이팅이라고 색깔을 좀 칠하시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10권을 한번 독파를 해보시면 그 분야에 어떤 점이 포인트고 어떤 점 주장하는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책 읽는 거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이동 시간이나 뭐 출퇴근 시간이라서 내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책을 보기 힘들다 이러실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나 그런 영상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유튜브에도 내 표정이나 말투를 이제 좀 교정하는 그런 좋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특히나 그 다른 쇼호스트들이 방송을 이미 했었던 지난 방송을 다시 보게 하셔가지고, 이거는 조회수가 많은 영상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방송을 좀 보셔서 연구를 하시면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케팅이나 브랜딩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실생활에 있어서 이 상품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마케팅하고 어떤 식으로 브랜딩하는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책을 많이 읽을 시기가 돼서 아동 출판사에 어떤 책이 있는지, 어떤 내용에 어떤 종류별로 어떤 게 있는지 다 꿰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책들이 굉장히 다들 좋더라고요. 정말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들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차별화 전략을 좀 어필한 출판사가 있었어요. 그 출판사가 이제 우리는 책을 파는 출판사가 아니라 독서법을 파는 회사입니다 라고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출판사의 책을 읽고 100일 동안 100일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와 같이 책을 읽으면서 100일 독서를 하게 되는데, 그 100일 독서를 하면서 했던 그 증거물을 SNS에다가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출판사도 홍보가 당연히 될 거고, 그리고 엄마들 입장에서도 그 아이들과 같이 책 읽었던 그런 기억들이 추억으로 남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또 즐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독서 활동을 하다 보면 책을 또 자세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책이 정말 퀄리티가 좋은 게 눈에 확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책에
퀄리티는 좋고 이 출판사는 좋은 책을 출판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하게 심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출판사에 책을 또 10줄 정도 구매를 하게 되었고 이 출판사의 이름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로 키즈스콜레라는 출판사입니다. 잘 팔리는 시간대에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서 잘 팔리는 시간대는 저녁 7시부터 9시 정도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뭐 직장인 분들도 쉬게 되고 퇴근을 하게 되는 시간이고 뭐 가족들도 이제 주부들도 쉬고 저녁을 먹고 쉬는 이런 타임이기 때문에 쇼핑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올라오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상품을 7시에서 9시 사이에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겟층별로 이 타겟은 어떤 시간대에 물건을 많이 사더라 라는 거를 이제 좀 분석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가 있는 주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한숨 돌리는 시간 그리고 11시쯤에서 해서 굉장히 배가 고프기도 하고 그런 좀 니즈를 많이 느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1시쯤에는 식품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젊은 남성들 타깃으로 하는 그런 방송은 퇴근 시간 있죠.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방송을 하시는데 남성 화장품이라든지 뭐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젊은 남성을 타깃으로 한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타깃으로 한 이제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6시나 그리고 밤늦은 시간,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이 사이에 많이 판매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잠이 조금 없으시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저녁에 늦게 주무시는데 그럴 때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나 홈쇼핑을 보시기 때문에 그 적당한 시간이라고 지금 책정을 하고 그렇게 적절한 시간대에 적절한 타깃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츠라는 거는 내가 욕구나 그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표현하고 니즈는 내가 실제로 정말 필요한 것들 이런 거를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원츠와 니즈를 그 충족하는 그런 셀링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많이 좋은 셀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화장품을 예로 들어보자면 내 피부에 잡티나 이런 걸 가려주면서 내 피부에 좀 탄력이나 이런 니즈도 해결해주는 그런 화장품이라면 그 두 가지를 원하던 고객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츠와 니즈를 적절하게 이제 고객의 그거를 이제 건드려주면서 판매를 하는 기법을 많이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커지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진 않았어요. 사실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쇼핑을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시장 규모가 4천억 대였는데요. 이제 2023년이 됐을 때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2023년이 됐을 때는 23조 원까지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발전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작하시더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카메라 울렁증을 조금 이기셔야 되는데 내가 카메라를 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고객들이 많다 이렇게 좀 딱딱하게 느끼기보다는 내가 친한 동생과 친한 언니와 지금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집에서도 방송하실 수 있고 그 스튜디오에서도 방송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튜디오에 먼저 나오시기보다는 집에서 조금 홈 방송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좀 더 적응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조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실내에 있는 조명이 밝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화면에는 굉장히 칙칙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명은 따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는 한 4개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개 정도를 구비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마이크를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이크를 준비를 하시면 내 생목소리가 그대로 이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약간 목소리도 메이크업이 되듯이 한번 이제 포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듣기 좋은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돼요, 고객들이. 그래서 마이크는 꼭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년 동안 시작하고자 하시면은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시기보다는 내가 방송을 할때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고객들한테 좀 보여줄 것인가 이런 걸 항상 노력하시면서 좀 방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큐시트라고 해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방송이라고 쳤을 때 15분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4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말도 조리 있게 나오고 듣는 사람들도 뭔가 정리되어 있는 그런 설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준비를 하시면서 방송을 하시다 보면 1년 후에는 정말 수준급의 실력을 갖춘 그런 쇼호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내 물건을 스스로 런칭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런 셀러가 되고 싶다 하시면은 충성 고객들도 많이 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후에 지났을 때 브랜딩이 되어 있는 그런 내 상품들이 브랜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플랫폼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시작되고 있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이버 쇼핑 라이브예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혼자서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쿠팡이랑 그리고 네이버 라이브 방송 두 가지는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이버가 현재 가장 많이 이제 고객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고 네이버는 알림 설정이라는 걸할수 있게 돼서 그 방송을 또 보고 싶은 분들이 알림 설정을 하면 그 다음 회차 때 방송할 때 알림을 이제 보내줘요. 그래서 방송을 들어올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팔로워처럼 팬덤을 모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는 시청자가 많다. 이 부분을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전문적으로 쇼호스트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홈쇼핑에서 그냥 상품 기획만 했었던 그런 평범한 주부였는데, 이쪽 라이브 커머스라는 세계가 굉장히 재미있어 보였고, 또 나의 적성에 맞아 보여서 이제 무작정 뛰어든 거거든요. 근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시도해서 일단 해냈잖아요. 책도 냈고, 이제 뭐 실력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신다고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자신감 없어서 좀 주눅들지 마시고 일단은 시작하시는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일단 시작해 보시면 좋겠고 제 책을 통해서 많은 용기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